이하 체급의 결승전 경기. 청색 도복 일본의 이시 그리고 백색 도복 대한민국의 장성호 선수의 대결입니다. 자, 이 장성호 선수가 이 이시 선수에게는 가풀 퀴즈 좀 많이 있어요. 그렇죠. 네. 뭐 장성호 선수는 보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수원시청에 재직 중인 선수죠. 지금까지 세 번 경기를 해서 다 장성호가 지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2004년, 2005년 코리아 오픈에서 이시 선수에게 졌습니다. 틀어잡고는 장성호 저렇게 놀려주면 안 돼요. 따라가주면 안 됩니다. 자, 붙여야 돼요. 자, 이시 지금 유명했죠. 그쳐가 됐습니다. 이시 선수의 조금 전에 그 빗당겨치기. 장성호 선수가 일단 잘 피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시 선수가 저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통통 튀는 그런 어떤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. 일본 유도가 대체로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. 아주 그 기술도 아주 그 저항성이 있고 네. 깨끗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시 선수예요. 네. 자, 오금 잡아 멘트리. 절반 땄습니다. 장성호 큰 기술. 아테네 올림픽의 영광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인지. 자, 굳히기 시대보다는 장성호. 자, 지금 일단 팔가로누 끊기 자세거든요. 안쪽으로 네. 돌아준 상태에서 지금 꺾어야 됩니다. 1분 44초. 지금 장애가 됩니다. 그러나 큰 점수가 나왔습니다. 절반을 따내는 장성호. 틀어 잡았어요. 그렇죠. 32초 시간 잡고 갑니다. 자, 여기서는 벌칙 하나 받아도 좋으니까요. 네. 굳이 허벅다리 잘 피하는 장성호. 그렇죠. 이시의 허벅다리 걸기를 잘 피했습니다. 24초 남았습니다. 일단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돼요. 자, 장성호 지도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한 번 더 뺏겼습니다. 효과 네. 하나 뺏기고 있는 장성호. 그러나 절반 앞서고 있는 장성호입니다. 한 번 더 지도 받아도 괜찮을 것 괜찮아요. 자, 먼저 자, 여기서 한번 기술을 한판을 풀리기 한판 네. 장성호 한판. 드디어 장성호의 진가가 아테네에 이어서 이곳 카타르 도하에서도 발현됐습니다. 오늘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유도의 장성호 선수입니다. 아, 장성호 선수 이렇게 지금 절반 하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렇게 한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장성호 선수가 만들었어요. 아, 그렇죠. 1번 이시희 선수 세 번이나 패했던 이시희 선수를 맞아서 3점 4기에 성공하는 장성호 선수 역시 믿음직한 대안에 권합니다. 그 시간이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밀고 들어온 것을 장성호 선수가 잘 받아쳤어요. 그렇습니다. 뭐 여기 이 장성호 선수 여기에 한 판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. 네.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성호. 역시 장성호 선수는 우리들을 좀 깜짝깜짝 놀래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